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.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했다. 이적 행위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.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. 아무리 정치권의 과장과 가짜뉴스가 심각하다 해도 이번 경우는 정말 질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. 이 말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, 국민의힘 정치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. 북미 간 핵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강력한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엔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달러 한장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수조 원이 필요한 북한 원전 건설이 극비리에 추진된다.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. 불가능합니다. 세계도 알고, 북한도 알고,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도대체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지 묻고 싶습니다. 근거 없는 가짜뉴스, 철진한 색깔론, 이런 거 하려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? 이런 식의 낡은 정치를 할 거면 그냥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되는데 굳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나?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. 독재 정권부터 국민의힘이 수십 년간 해오던 낡은 수구 정치, 색깔론 정치 그대로 이어받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?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선거가 어려워서입니다. 단일화 내부 혼란, 진압이 안 되자 눈길을 돌리려는 그런 정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선거를 위해서는 가짜뉴스도 냉전 수구 정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. 이제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닌 줄 알면서도 대놓고 선거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.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꾸고 비대위 만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.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진짜 국민의힘을 보여줘야 합니다. 이들의 냉전 수구 DNA, 가짜뉴스 DNA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도 절대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.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이런 거짓말 정치, 냉전 수구 정치가 없어집니다. 진짜 국민의 힘으로 이 가짜 국민의 힘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.